준산 씨의 네. 청암산 그 에코라운드 에코매니저 임승경인데요. 지금 청암산의 현재 위치는 옥산면과 휴연면을 어우러져 있는 그 저수지거든. 저수지에 끼어있는 이제 산인데 거기를 지금 에코라운드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고 모든 이제 편의시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려서 그 놀이터였죠. 우리들이 그냥 거기서 놀고 수산 보호가 되면서 거의 일반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요. 그래서 2008년인가 이제 그걸 해제했으니까 한 이제 45년 정도 원시림 상태로 그대로 보존이 된 지역이라 그 유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. 에코 매니저라고 하면 이제 왜냐하면 뭐 자연환경 해설사도 있고 숲 해설사도 있고 그런데 에코 매니저 하면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. 기초적인 이제 아주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그 교육의 내용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체계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나리오의 작성 기법이나 또 포인트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른 때의 어떤 교육보다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이 이제 좀 생각이 되어지고 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시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충분히 좀 이해하고 우리 지역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청암산 힐빙이라는 단어를 써요. 그 힐빙이라는 단어는 뭐 좀 생소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웰빙하고 힐링이 섞어져 있는 단어거든요. 그래서 청암산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치유하고 또 이제 좋은 이 지역에 나온 좋은 먹거리를 통해서 그 건강해지자는 그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는 로컬푸드도 있어요.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로컬푸드를 좀 이용해서 이 지역의 경계도 좀 살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연환경 해설사나 해설사하고 다르게 우리는 에코 매니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뭐 마을을 해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숲을 해설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제 포인트 잡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에코 매니저의 이름 그대로 우리는 기획자거든요. 그래서 숲 해설과 마을 해설 이런 것들을 모두 기획하고 전달하는 역할?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전라북도 생태 관광은 말 그대로 자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냥 좀 쉼을 얻는 거 그게 아닐까 싶어요.